돌그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 제 인생책을 소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목 보면 여러분 어마 무시합니다. 50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50번 다시 읽겠습니다. 인생책.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이걸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책이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저한테 여기 실제 실물책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상상 스퀘어에서 번역본이랑 원서를 같이 출간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서 읽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제가 볼때 원서를 직접 읽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3%가 안될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로는 여러분 그냥 읽어도 좋은데 원서랑 같이 읽으면 그 내용도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고 공부도 진짜 많이 되거든요. 동시에 영어 공부도 많이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일석이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 출판팀은 제가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실물을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그립감이 진짜 예술이에요. 왜이 책은 자주 읽어야 되는 책이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예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세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인간관계론에 미쳤냐면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어학연수 갔다 와서 빅터라는 친구한테 실제로 받았던 인간관계론 개정판이었어요. 이거 새로 샀는데 왜냐면 이게 부서져서 없어졌어요. 다 책이 분해가 됐어요. 이 실물을 본 사람 이제 고작가 님 계시죠. 와, 이게 몇 번을 호스케트로 찍어 가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낭독하고 읽고 또 읽고 플루엔시 올리려고, 영어 잘하려고. 근데 이책 내용이 좋으니까 영어 공부 플러스 인생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했고 특강도 진짜 많이 찍었죠. 그래서 이걸 정말로 많이 읽었고 이거를 제가 읽은지 20까스물1살 그러니까 1학년 군대 갔다 와서 황현소 갔다 와서 읽었으니까 25살 정도 읽었겠네요. 24살. 이걸 읽은지 여러분 제가 이제 20년이 다돼 가요. 그다음에 요번에 저희가 제가 이거를 감수를 했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을 감수했는지 다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감수하기 위해서 개정판도 다 읽었고요. 다시 이게 초판이에요. 이게 실제 초판 이 책은 여러분 실제로 70년이 넘은 책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막이 테이블 엄청 찢어져갖고 붙여가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출판사들은 어떻게 이걸 초판은 저작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판을 어떻게 번역하셨나 이 참고하려고 다른 출판사 책만 이만큼을 읽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재본으로 저희가 읽은 거고요 정말 미친 듯이 읽었어요 미친 듯이 어, 정말 미친 듯이 읽었고. 여러분 제가 미친 사람은 이 정도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6년 전에 팟캐스트에서 고대표님이랑 인간관계론 특강을 한게 이게 내 편이나 있어요. 유튜브에. 6년 전이죠. 그다음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신박사 TV에서 인간관계론 특강을 30개를 찍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다시 봐봤거든요. 이때는 말을 되게 못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색한 게 되게 많고. 근데 이때랑 저랑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인간관계론을 해석하는 게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특강을 적어도 30개 이상 찍어 보는 게 목표예요. 그다음에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고대표님이랑 10개를 찍을 거예요. 진짜 제가 고대표님이랑 영상을 같이 찍는 게 마지막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만큼 이 인간관계로는 여러분 대작이어서 제가 고대표님이랑 10개를 같이 찍기로 했고 그다음에 제가 좀 배경이 좋은 데서 여러분들이랑 좀 즐거움 이렇게 마음으로 찍을 수 있게 배경이 좋은 데서 사무실 밖에서도 찍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안에서도 이게 PPT 띄워놓고 찍을 거라서 30개를 넘게 찍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진짜 인간관계론 여러분의 미친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만큼 찍었다는 게고 대표님들이야도 그렇게 많이 찍었어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인간관계론에 안 미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실제 이게 70년이 넘은 실제 초판을 저희가 아마존에서 중고로 사서 이걸로 제가 제대로 읽어봤어요. 느끼는 게 많고 여러분 인간관계로는 이게 얼마나 제 인생을 빨리 바꾼 책이냐면은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안 까먹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원서로 읽고 나서, 원서를 읽고 나서 복학을 했어요. 복학. 어학연수 갔다 와서 이걸 읽고 복학을 했는데. 저를 안 좋아하던 한학년 후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를 왜안 좋아하냐면, 제가 비난을 너무 잘했어요. 비판이랑. 너무 논리적으로 날카롭게. 그게 싫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책 1장이 뭐죠? 비난하지 말라요. 그거를 바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안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럼 걔가 어느 날술 마시고 저한테, 형, 저 솔직히 형안 좋아했었는데, 형, 뭔일 있으신 것 같아. 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형이 좋아졌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 <laughs> 제가 처음으로 이거의 위력을 느꼈어요. 바로. 학생 때부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정말 많이 인간관계로 번역본을 사줬었고 그래서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인간 인생 공부 플러스 영어 공부가 한 큐에 돼 버리게 이거는 여러분 정말 대장정이었어 어느 정도 대장정이었냐 보여드릴게요. 인, 이 인간관계론을 이레마테이제션으로 4천 개를 분석을 해서 요 4천 개만 외우면 이 책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영어 독립 단어에 이거를 예문을 실제로 인간관계론에서 다 뽑아갖고 4천 개를 만들어 놨어요. 정말 이거 작업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 그니까 러 여러분, 요것만 보지 마시고, 요 우선순위 1,400이라는 거는 모든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단어라서 요거 외우면 2,600개만 따로 외우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외우시고, 요거 외우시고, 요거 외우신 다음에 1 4 0 0회화 동화 인간관계로 한 다음에 영화까지 마저 외우세요. 영화까지 마저 외우세요. 지금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달 뒤에 우리가 영독당 캠프도 하잖아요. 그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이 캠프가 지나간 시점 이후에 보시는 분들도 캠프는 계속 자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그때 50일 들어오셔 갖고 내가 이거 빠싹 4천 개 외운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영어가 진짜 빨리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뭐까지 준비해놨어요. 원어민을 저희가 고용을 해갖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외국엔 있는데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에서 영어 오디오북을 여러분들 영어 듣기랑 영어랑 인생 공부 가치 공부하시라고 영독단에 다 풀어나 아, 영어 독립에 풀어놨어요 업로드 다 해놨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이게 공짜예요 그 정도로 진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고 대표님이랑 저희 직원들이 노력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를 그냥 왜냐면 이미 번역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이라는 거에 정의가 이 정도다 라는 걸 보여주자 해서 영어독립 단어 준비했죠 이거 준비했죠 어마무시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서도 준비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영어공부를 해야 진짜 영어공부가 되는거예요 왜? 여러분이 단어 외웠어요? 예문도 봤어요 그거 갖고 부족할 수 있어요 왜? 이 예문은 앞뒤 맥락이 없어요 사실 단어만 외우면 안되고 이렇게 예문 보셔야겠죠 근데 여러분 단어만 외워도 일단 도움은 됩니다 자 우리가 크림슨이라는 단어를 외웠어요. 진홍색. 저희가 솔직히 잘 몰라서 여기서 외운 거거든요. 제 실제 사례 보여드리는 거예요. 프로스트레이트 뭐예요? 엎드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엎어진.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뭐예요? 이렇게 다운됐으니까 패배한 그런 거가 형용사,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어, 1장에서 두 번째 쪽이에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죠. and As he wrote, the blood flowing from his wounds left a crimson trail on the paper. 예요 해석 같이 해볼까요? 그가 이렇게 핏빛으로 쓰는 거거든요. 피로 쓰는 거거든요. 뭘 쓰는 거예요? Blood, b 피가 flowing from 뭐예요? His wound, 그 그의 상처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가 자국을 남겼는데 리 e 했는데 뭘 남긴 거예요? Crimson, 선홍색 트레일이에요. 그럼 뭐야? 핏빛, 핏빛 자국을 남겼겠죠. 이렇게 여러분 스토리로 외우죠. 여러분 왜이4,000 개를 준비했냐면 예문이 아니라 우리가 책으로 외워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디오 파일까지 있잖아요. 그 정도 들으면 여러분 인간 관계론으로 외운다는 안 까먹을 확률이 두배 올라갑니다. 자, 이거 prostrate 우리가 엎드린 가누지 못한 외웠어요. 그럼 여기 볼까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어, filed another bullet into prostrate b o d 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Crowley leaped out, out of the car. 그러니까 차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나온 거겠죠. And 그 다음에 뭐예요? Grabbed the officer's revolver. revolver가 그러니까 총이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총 아닌가. 그쵸? 그거를 잡아갖고 And fired another blimp. 뭐예요? 총알을 쐈는데 어디로 쏜 거예요? 우리 prostrate body 뭐예요? 엎드린 body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니까 누워있는 body겠죠. 여러분 이렇게 단어 외우죠? 죽어도 안 까먹습니다. 이거를 몇년 동안 고 대표님이랑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제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진짜 외운 거를 제대로 써먹을 기회가 오신 거예요. 어? 그다음에 진정한 무삭제 완역인 게 뭐냐면은 여기에 shortcut to distinction. 이제 성공으로의 지름길, 특별함으로의 지름길인데 로웰 토마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책을 보면 이게 8장이나 돼요. 그 내용이 제가 일단 사서 읽은 책에는 이, 이 내용이 있는 책이 없어요. 다 무삭제완역이라고 써있는데 없어요. 이게 삭제가 됐어요. 이걸 어떤 이유로든 안 쓰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책한 권만 에필로그 후반부 이건 전반부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데이칸에게 정체성을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나와야 되는데 이걸 왜 없애면 안 되냐? 이걸 왜 없애면 안 되냐?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인간관계론 책 일부분인데 보세요. 로웰 토마스라는 사람이 언급이 돼요. 이 사람이 뭐였어요? 데일 카네기가 이 사람의 개인 비서였어요. 개인 매니저였어요. 개인 매니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데일 카네기 뭐예요? 갑이에요. 갑 고용주. 데일 카네기는 을. 이 사람이 추천서 를 써준 거예요. 데일 카네기한테 잘 보여도 되지 않은 사람이 데일 카네기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웹 제가, 저도 추천사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구구절절하게 길게 데일 카네기의 어린 시절까지 언급하면서 써서. 고작가님 우리 고대표님이랑 찍는 특강이 10개는 여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것만으로도 10개의 특강이 나와요 이거는 어디에만 있다 일단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여, 저희 책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시중에는 어떤 책한 권인데 그건 에필로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에서 무삭지 완역이 어떤 의미냐 실제로 이게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저희가 책을 실제로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70년 넘은 책인데 여기 되게 재밌는 쪽이 한 쪽이 있어요 광고예요 광고 광고라기보다는 콜라보죠.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 have a free copy of this book? 그러니까 공짜 책을 갖고 싶냐? 그냥 공짜 책이 아니라 autographed by d l Carnegie.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공짜 책을 갖고 싶냐? 그러면은 너가 가질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연을 보내면. 그래서 그게 라디오 방송에 채택이 되면은 그다음에 내 연구 자료로 쓸수 있으면은 내가 어 너한테 책을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것도 다 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주소가 나오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걸 구글 맵으로 검색도 해봤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저는 진짜 데일카네기 미친 자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 그 다음에 사이비 교주가 되는 법이라는 여러분, 넷플릭스에 굉장히 웰메이드 well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사이비 교주가 미국의 교도소에 있을 때그 사이비 교,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읽었던 책이 인간과그 정도로 무서운 책. 이거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 당시에 교도소에서 인간관계론을 읽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그게. 제가 여러분 이 정도로 인간관계론을 개독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움직이니까 나쁜 사람들이 이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대요. 그럼 우리 착한 사람들도 여러분 열심히 읽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은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니까요. 나쁜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는데 우린더 열심히 읽어야겠죠, 그렇죠? 저는 진짜 인간관계론은 나쁜 사람들 읽으면 안, 된, 안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왜? 너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데 잘쓴 책이거든요. 제가 우리도 근데 이거 이제 이, 이걸 이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추가로. 데일 칸에게 사인은 못 해드리지만 제가 사인을 해주는 걸로 여러분들도 사연 보내면은 QR 코드에서 그게 유튜브 방송에 송출이 되면은 그분은 채택이 됐으니까 저희도 똑같이 사인본을 한 세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 이거 세트면은 가격이 깨나갑니다. 세트로 보내드릴 겁니다. 사인을 제가 침필 사인을 해서 제가. 어떻게 이 책은 여러분 액션북 행동을 위한 책이거든요 어떻게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요 페이지가 광고 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인간관계론의 정수예요 왜? 데일 카네기 책을 읽어보면 왜 이쪽을 썼는지 알아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거를 데일 카네기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당, 당신의 사연이 소개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데내 책이 홍보되니까 윙민이잖아요 이쪽이야말로 데일 카네기의 정수예요. 그래서 저희 맨 처음에 편집자분들도 이걸 뺐어요. 이거는 옛날 광고니까 빼지 말아라. 이거야말로 데일 카네기의 정수인데 이걸 왜 빼냐. 제가 원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저희도 QR코드가 있어서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드리는 건 한계가 명백해요. 결국에는 우리의 핵심은 뭐다? 저는 그냥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을 모시는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의 메시지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거의 최고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호진이 얘기라고 적어놨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론. 이거는 제가 어, 상상스케어 저희 스터디언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간관계론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그 서문 서문의 마지막 책,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이 문단이 다른 번역본에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책은 행동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행동을 위한 책이다 이 부분이죠 This is an action book 행동을 위한 책이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가 그러니까 다른 책도 여러분 번역이 되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만 좋은 게 아니라 번역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저는 냉정하지만 우리 출판사 아니지만 강성복 선생님이 번역한 거는 정말로 훌륭한 번역이에요. 다른 데도 번역이 훌륭합니다, 여러분. 번역은 굉장히 진짜 고난이도의 작업이에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여기를 없애줬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뭔가 좀 뭐랄까 어, 이렇게 너무 경박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관심법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거 빼면 안 된다. 우린 꼭 넣어야 된다. 그래서 뭐요 다른 많은 서론에 여기 보면 은 This introduction like most introduction. is already too long 이, 이 서문도 쓸데없이 길다 이거요 데일 카네기는 여러분 어그리시브 약간 공격적이면서 집요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So let's go 가자 Let's get down to b r a s s t a c h at once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Please turn immediately 그냥 Please turn to chapter 1이 아니라 바로 즉시 chapter 1으로 넘어가자 뭐예요? 다른 서론에 어, 서론처럼 이 책도 서론의 말이 너무 길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당장일 당장 지금 바로 1장을 펼치기 바한다 요걸 저희가 다 살려서 영어 공부가 잘될수 있게 저희는 번역을 했어요. 영어 공부 해석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책 번역도 좋지만 영어 공부도 많이 될수 있게. 이 책은 여러분 특이하게 이것도 다른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뭐 앞에 이걸 추격한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서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에 여러분 재밌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문의 초반 부분인데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most of them 이 뭐냐면 출판이에요. 출판 or deadly dull. 한번 보여. 직역하면 뭐처럼 들려? 끔찍하게 지루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뒤에 맥락이 중요해요. 보세요. most of them deadly dull and many a r e or many were financial failure.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실패한 거죠. 이거는 저희 번역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변했죠? 대부분은 심각할 정도로 지루한 게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판매가 부진했고요. deadly 덜은 여러분 덜은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뜻도 있어요. 이건 저희 번역이에요. 마, 많은 책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 financial failure이죠. 근데 다른 책 볼까요? 이게 아마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일 텐데 아마 맞을 거예요. 대부분은 끔찍하게 지루했거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냉정히 말하면 틀린 번역인데 그냥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번역을 하면 저도 데들리 덜이라고 이게 충분하게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 저도 끔찍하게 지루했구라고 할것 같아요. 솔직히 굉장히 번역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가 영어 공부를 할수 있게 저희가 번역을 두번 했다니까요. 번역을 두번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편집자들이 여러분 원서를 읽고 편집을 하는 경우는 없고 감수자들도 그냥 원서 안 읽고 감수해 주시는 분들 사실 확인만 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영어 공부하려고 많이 읽었던 운이 좋은 거지 이렇게 여러분 번역은 어려운 겁니다. 딴데 보면 다 나머진 좋아요. 그 다음에 딴거 한번 볼까요? 그 많은 책들은 대부분 잘 팔리지 않아 재정적 실패를 맛보았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 대부분은 잘 팔리지 않아 맛이 좀 다르죠? 데들리 덜은 뭐예요? 끔찍하게도 안 팔렸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할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안 그러면 데들리더들이라는 deadly, 말을안 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열심히 좀 번역을 했어요. 이번에. 여, 왜냐면 영어공부가 목적인 것도 50%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믿고 사셔도 좋습니다. 진짜로. 이미 기존 인간관계로 있는 분들도 하드 커버로 딱 구입하셔갖고 정말로 이거는 소장용으로 너무 좋거든요. 제 진짜 강력하게 추천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충이 편집자를 충찬 안할 수가 없는데 와 이건 제가 좀 놀랐어요. 저희 거 보면은 각주가 진짜 많거든요. 찾아서 할수 있는 거는 어떤 사람 여기 왜냐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각주로 다 붙였어 저희가 이거는 저희 출판사 그 독보적인 1등일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이 어딘지 우리가 끝까지 가보자. 이게, 이게 원래 사실 여름에 나왔었는데 여러분 7개월이나 딜레이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완성도를 진짜 1% 이미 이전에 나갔어도 되는데 1% 1% 높이려고 명품의 끝판왕 인간관계론의 명품은 뭐다 상상스퀘어다 여기까지 가보는 게 저희가 진짜 고유명사 대명사가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학물고 했습니다 다른 출판사 보세요 없어요 있는데도 있을 텐데 이 정도로 열심히 한데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여러분 세 개만 하나 제가 찍고 넘어가면 이거 진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인간관계론 읽으신 분들 많은데 이 부분 기억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이거는 20년 전에 제가 18년, 19년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바뀐게 뭐냐면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인간관계에서 데일 카네기가 은행인가 아니, 우체국 직원이 이렇게 따분하게 있길래 그 친구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 같은 머리 수술 갖고 싶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 가 갑자기 웃으면서 글쎄요 예전만 못하네요. 어? 근데 사람들이 제 머리 수술을 부러워하긴 합니다 하면서 이게 으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친구는 분명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왜 우체국에서 따분한 일밖에 없는데 어, 내 머리가 멋지긴 멋져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남자 그렇게 어, 그런 한 남자가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왜그 사람한테 그 칭찬을 하냐고뭘 바라고 내가 뭘 바랬냐고 내가 뭘 바랬냐고 바란 게 없이 그냥 인류의적으로 칭찬을 한 거예요. 나는 돈으로 살수 없는 무언가를 얻었다. 아 그니까 뭐야. 그냥 우리가 그토록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작은 행복을 나누거나 진심 어린 칭찬조차 할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콩알보다 작다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것도 되게 원서에 가깝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딴 데는 되게 의역을 멋있게 하시죠. 왜냐면 이것보다 더 의역을 잘하면 되니까 그렇죠. 저희는 번역에 유리하게, 진짜 여러분들 영어 공부 유리하게. 나머지 모르는 분은 채치피티한테 물어주면 다 알려줘요. 85% 이상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나는 돈으로 살수 없는 무언가를 원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다. 그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알면서도 그가 무언가를,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줬다. 제가 이걸 17년, 18년 전에 깨닫고 제가 습관이 된게 하나가 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실제로 우리 윤희사랑 회의를 하면서 저희 카페 밑에서 회의를 하면서 아기가 있는 가족이었어요. 자녀분 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손주 한명 이렇게 딱 다섯 명이 있었어요. 근데 애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나가면서 어머 애기가 너무 이뻐 모델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너무 이쁘죠 모델 한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저도 애기 키우고 제가 애기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애기가 너무 이쁘네 그냥 그러고 가니까 그 가족이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행복해진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뭘 바랬겠어요. 바한게 없어요. 그냥 그 가족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실을 말한 거예요. 아기가 실제로 예뻤어요. 그다음에 저희 그그 그 사무실 건물에 경비 서주시는 분들 청소해주시는 어머님들 많으시는데 다 60살 넘으셨거든요. 제가 항상 인사도 90도로 꼬박꼬박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음료수도 자주 드리고 어머님 너무 건강하시다. 야 그다음에 경비 해주시는 분은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60대인 줄 알았네. 제가 그분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보여요. 그냥 다 같이 행복해지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관계론 특강하면서 예로 드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게 인생에서 제가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자주 말하는 게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습관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제 인생이. 제 인생이요. 이 사람들 인생은 그 사람들은 그날 하루지만 저는 이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어. 오늘 안 해도 돼.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칭찬을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당장 가족과 배우자한테.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프가 비타민 C 하나 먹으라 그러고 딸도 먹고 저희 아이프도 먹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신거 좋아하지. 어 아빠는 신거잘 먹지. 엄마는 안 좋아해서 엄마는 이거 신거 먹으면서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더라. 그건 제가 뭐라 그랬냐. 그딸 우리 딸말 듣자 말자. 그딸 얘기를 듣자 말자. 엄마는 깜찍이라서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프, 저랑 이제 40대거든요. 우리 딸한테 들으라고 엄마는 깜찍이라서 그게 깜찍하게 보이는 거라고 제가 얼굴을 찡그린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누가 불행해지죠?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게 저 토요일인데 일하러 나온 거거든요. 그 얘기 해주고 저도 먹으면서 엄마 너무 깜찍해. 제가. 엄마는 아빠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깜찍해. 이 얘기만 다섯 번 하고 나왔어요. 우리 가족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실천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비난하지 말라가 첫 챕터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비난 안 하나 해요. 계속 읽어야 돼요. 이거는 인간관계로는 제 주변에 인생책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석준 아나운서님도 저 만났을 때 인간관계로는 자기한테 인생책이라고 그랬고, 제가 아는 개발자 친구는 예비군 갈 때마다 미니북으로 들고 가요. 자기 인생책이어서 그 친구 연봉 1억이 넘어요. 30대 초반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방시혁의 철학. 이 정도 하시,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유키즈에서 방시혁이랑, 그, 누구죠? 박진영이 같이 나서 되게 센세이셔널 했고, 저는 유튜브로 봤거든요. 거기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방시혁이랑, 박진영이랑 어렸을 때 토론한 게, 형,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돼? 그러니까 방시혁, 에이, 박진영이 당연히 되지 그랬는데, 박진영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논리로 설득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이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논쟁으로 이길 수 없다. 저도 진 것이고 이겨도 진, 것이, 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상대 허점을 파헤쳐서 그 사람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될까? 물론 당신은 기분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당물어 어, 어디에요? 하지만은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은 그가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의당 그는 당신의 승리에 분개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설득당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법이다. 저기 바로 써놨잖아요. 방시혁의 논리 설득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걸로 저는 원서 사람들이 진짜 이거는 위대한 도전이거든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출판사가 원서를 10만 권 팔았다, 저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 공부 플러스 인간관계론까지 마스터했다, 그럼 대한민국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제가 볼때 인간관계로 빠삭하게 다 해석할 수 있으면 토익 리딩 같은 건 공부 안 해도 돼요. 진짜예요, 그거는요. 저는 토익을 여러분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950점 받았거든요. 듣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리딩은 고작가님 지금 RC 봐도 다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까지. 오디오북 들으시면 되시잖아요. 그렇죠? 출퇴근할 때 오디오북 틀어 놓으시면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 한 이거 진짜 돈 굉장히 많이 줬어. 이거 만드는데. 원어민한테 여러분 원어민 성우급을 써서 이거 해 보세요. 돈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 진짜 많이 됩니다.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으면 그게 진심이어서 어. 왔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여러 가지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한번 풀어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해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잘된 분들이 너무 많고 이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스테디셀러고 미국에서도 스테디셀러거든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 세트가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이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말로만 여러분들한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고대표님이랑 저 혼자 배경 바꾸고 그 다음에 와르소 ppt 띄우고 해서 30개 이상 찍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고 사연 보내면 그거또그 챕터 피고 같이 읽어보고 사연 공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물 보내드리고 진짜 끝을 가보겠습니다. 아셨죠? 아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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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는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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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